네, 마켓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오늘부터 7일까지 국경절 연휴로 휴장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국경절 연휴로 휴장한 이후에는 중국 증시가 많이 상승한 사례가 있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에는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악재들,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죠. 전력난 그리고 헝다그룹 이슈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면서 전략 세워봐야 할지 오늘 특별히 도움 말씀 듣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의 전종규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중국의 최근에 나온 경제 지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50선을 밑돌고 있는데 비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의 상황이 좀 미묘하긴 합니다만 네. 비제조 PMI가 올라온 것은 그 전달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거의 뭐 47 이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온 거라 뭐 그러려니 할 수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제조업 쪽이 상당히 부진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작년 2월 달 이후에 50미터로 떨어진 거는 위축되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처음으로 팬데믹 이후에 위축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중국의 제조업이 상당히 지금 어렵다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저희들은 부동산 경기도 헝다의 영향으로 좀 빠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면서 소비 활동도 위축이 됐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력난이 들어가면서 동해안 벨트에 있는 생산 기지가 이제 더 이상 가동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분명히 반영이 됐고요. 앞으로도 일단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헝다그룹 리스크와 관련해서 도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달러 채권 이자를 제대로 못 냈다라고 전해진 가운데 그래도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 이 성진은행 지분을 매각하기로 하면서 어느 정도 유동성 리스크는 해소된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는 나오고 있는데 헝다그룹의 리스크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일각에서는 또 중국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29일이죠. 헝다그룹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그 자회사 성진은행의 지분을 1조 8천억 정도 한 20% 지분을 매각해서 급한 불은 껐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연말까지 헝다는 채권 만기가 도래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이자 만기가 그러니까 이자를 납입해야 되는 게 한 7천억 정도가 있는데요. 7천억 정도의 이자 지급이 지금 두 번을 못한 상태다 보니까 걱정을 했던 게 지분 매각으로 숨통이 트이나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것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헝다가 이번에 지분 매각한 것은 그 채권을 이자를 갚기 위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성진은행의 부채 상환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외화 채권에 대한 이자를 납입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바로 이번 달 시작했지 않습니까? 헝다의 디폴트 리스크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9월 23일 날 외화 채권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면 30일이 경과가 되면 기술적으로 디폴트의 선언이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그때까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헝다는 기술적인 디폴트가 발생할 거고 금융시장은 2차적인 패닉, 충격에 쌓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그런 위급한 상황이고요. 중국 정부가 나서서 이제 이걸 해결할 거다라고 하는 대마불사에 대한 기대가 중국 현지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국 정부의 스탠스도 일단 디폴트가 나는 걸 날 때까지는 지켜보겠다라는 관점이 더 강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지면 적극적인 개입을 하겠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헝다가 10월 달에 디폴트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회사에 지분 매각을 했어도 채권 이자와는 별도로 또 부채를 상환하는 데 쓰이고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디폴트까지는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정말 파산, 이 디폴트가 나게 된다면은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예, 디폴트가 발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문제는 헝다그룹이 뭐 2조 위안, 355조 원의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바로 부동산 개발 업체라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부동산 개발 업체, 부동산 개발은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주변에 있는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동반 부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동반 부실은 곧 동반 연쇄적인 부동산 개발 업체와 건설 업체들의 부도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시장은 상당히 우려의 가능성을 높이게 될 테니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골든타임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까지 적극적인 그런 정책 대응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부실 처리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실물 경제를 부양해야 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알았어. 헝다에 대해서 우리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분리매각하는 그런 절차를 가겠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경기가 급격하게 다운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더 이상 부양을 이제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결국은 인민은행을 통해서 신용 공급도 확대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준율 인하 같은 경우도 한두 차례 정도는 무조건 해야 될것 같고, 인프라 재정 투입까지 세 가지 부양 패키지를 조속하게 내놔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체의 줄 도산이 또 이어지지 않을지 이 부분 살펴봐야 되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 8.2에서 7.8%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또 중국에서 전력난 문제가 심하지 않습니까? 전력난으로 인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뭐 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이에 따라서 공장을 철수하면서 베트남 등을 벌써부터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물론 요즘에 뭐 공장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셧다운되면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는데 이러한 리스크는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 최근에 뉴스가 좀 심상치 않게 또 나왔죠. 전력난이라고 하는 블랙아웃에 대한 얘기인데요. 참 심각한 얘기가 다시 나온 게 우려가 됩니다. 네. 중국에서 지금 뭐 촛불 켜고 있고 가로등이 꺼지고 동해안벨트가 지금 공장이 멈추게 되는 것은 경제 활동이 굉장히 위축된다는 걸 의미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해 보신다면 중국의 굉장히 정책적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급, 전력 수급에 심각한 이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중국은 공장 가동이 상당히 좋거든요. 동남아가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의 생산은 굉장히 좋아서 전력 수요는 올해 들어와서 한 15%나 급증했습니다. 전력 수요가 15%나 급증했는데 발전소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발전소가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석탄의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발전소 중에 발전 역량의 68%가 화력 발전인데 그 핵심 원료인 석탄이 지금 없는 거예요. 중국 내부적으로는 석탄 캐파를 5년 동안 6억 톤을 감축을 해놓은 상태고요. 친환경 때문에 그리고 호주하고의 이런 마찰 때문에 작년 12월부터는 호주산 석탄을 아예 수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어떻게 될 건가가 중요한데 그나마 이제 10월 달에는 이제 계절적 수요는 좀 떨어지겠습니다만 동절기가 걱정이에요. 동절기에 난방 수요가 올라왔을 때 중국 정부가 석탄을 바로 어떻게 크게 증가시키게 수요를 공급을 늘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끝나지 않았고요. 이렇게 전력 수급이 계속 불안정하게 된다면 올해 하반기에도 4분기에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크게 하향 조정을 해야 될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증시 투자자의 입장에서 중국발 악재로 인한 증시의 하방 압력 어느 정도까지 고민을 해야 될까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10월의 포인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들은 10월에 투자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요. 좀 중국이 불편한 건 분명합니다. 불편한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조금은 위험 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헝다 문제에 대해서 디폴트 리스크도 분명히 큰 이슈고요. 그리고 전력난은 조금 이제 완화가 되겠습니다만 잠재적이기 때문에 중국 정책 당국의 이 적극적인 개입과 부양이 가시화되는 시점까지는 stay away from China, 그러니까 중국에서 좀 벗어나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10월 달에 혹시라도 이러한 패닉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국 시장은 10% 정도의 조정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 관리를 하신 다음에 정부가 대책을 세운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중국발 변수 10월의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삼성증권의 전종규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